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이사 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멜론 카빙이라도 하죠. 멜론 카빙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이미지를 쭉 보겠습니다. 주로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이 돌잔치나 고위연에 설 수 있는 카빙들입니다. 멜론으로 다 이게 들어갑니다. 멜론으로 이렇게 다양한 꽃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 카빙은 이건 만드는 과정 몇 가지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을 먼저 만들고 옆에 사이드 봉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 봉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카빙을 완성을 합니다. 봉을 하나하나 저기 이제 틀어놓는데 저기는 이제 그릴 수 있는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이거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하트 두 개를 열고 사이드 봉이 이제 모습이네요. 사이드봉은 보시다시피 좀 더 멜론이다 보니까 칼라가 화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카빙들을 쭉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되어 있기 네, 이렇게 이벤트 카빙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꽃을 두 개 하고 사이드 봉을 만들고 그 다음 그날 이틀 이벤트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벤트 카빙입니다. 이벤트 카빙들 대부분 조금 화려하게 나오죠. 가운데 원을 크게 잡고 사이드봉을 만들고 그 나머지 마무리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센터를 갖다가 감싸는 형태에서 쭉 만들어 놓은 거죠. 조금 화려해 보이죠. 가운데 꽃을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전부 다 꽃으로 만들어 다시 감싸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벤트 카빙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카빙도 다양하게 하트 모양을 이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태국 카빙이죠. 태국 카빙. 네, 가운데 있는 꽃은 일반 꽃이지만 사이즈나 모든 색깔이나 지면 카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꽃 모양입니다. 멜론으로 했지만 단순한 색깔인데도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런 하트가 위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 카빙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괴로운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껍질을 살리고 날개 부분을 멜론의 속살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이것은 이제 사이드에 촛불 형태, 촛불 있죠? 촛불 형태를 연상하게 만들어서 이벤트 카빙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박 카빙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멜론에서만 사는 부분이어서 해봤습니다. 가운데 꽃을 다섯 개 만들고 이어서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 사이드를 다시 잎을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주 작은 꽃을 끝까지 마무리를 한 겁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밑에 마무리를 한번 보세요. 밑에는 달리는 마라토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멜론 하나 크지 않은데 이걸 전체를 갖다가 다 넣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각했던 대로 값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달리고 있죠? 달려 달려. 예,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는 아까 마라토나가 있던 그곳이 보이죠. 그렇게 이제 카빙을 하나 멜론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고이한테 쓸 수 있는 아주 깔끔하게 위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죠. 뭐. 스크랩된 사진들이 있으니까 고이 글자 쓰고 나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 부분까지 만들어서 정리된 카빙입니다. 대부분 이벤트 카빙 할 때는 수박으로 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멜론에서도 열 수가 있음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실제 이 카빙은 고2년 때 전시가 한번 해본 그런 카빙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인의 고2년 때 이거는 이제 연상이 금방 보시면은 잘 안 오실 텐데 인어예요. 인어 꽃하고 인어. 네. 밑에는 물고기, 위는 사람. 글쎄 연상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만들어 본 겁니다. 그냥 꽃만 그리면은 밋밋해서 물고기 겸사겸사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카빙은 생각나는 대로 재미삼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직업이 아닌데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이거 카빙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멜론으로 이렇게 여러 카빙들을 해본 걸 같이 나눠 먹어요. 이거는 또 색다른 건데 센터, 중앙을 갖다 크게 원천체를 다 잡아가지고 감아 올리고 밑으로 쭉 청을 둬서 내려간 카빙 형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요. 생각보다 하다 보면은 쉽게 마무리가 잘 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에 만들 때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사이드 공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완성대 위에서 쳐다보면은 아주 오물조물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수리 발톱이에요. 독수리 머리죠. 사람이 나올 겁니다. 예, 얼굴. 멜론 하나에 이렇게 같이 독수리와 인간의 머리를 이어본 사람입니다. 이런 형태. 다양한 각도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위에 사람 밑에 독수리 머리 나와 있죠. 발톱과 그 위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크게 해가지고 이벤트 카빙 행태를 쭉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오리 바람처럼 바람이 도는 행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운데 센터를 크게 잡고 옆에 사이드를 중점적으로 만드는 행태고, 이거는 꽃을 크게 위에 세 개를 잡고 사이드를 만드는 그런 행태. 이런 행태도 똑같이 수박 카빙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박 카빙을 하기에는 조금 위가 조금 약하죠. 멜론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이드 봉이 집중적으로 잘 되어 있는 행태고요. 가운데로 꽃을 감아서 올라간 형태죠. 사이드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늘어진 것도. 위에서 쳐다보면 완전 틀려요, 이게. 위에서는 이 모양이에요. 이러한 모양들도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대로 꽃 형태를 갖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는 곳 가운데 만들어서 뭐 끝까지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사슴의 꽃을 만든 건데, 사슴. 네, 이거는 크게 중앙을 잡았죠. 네, 각각의 각도에서 다른 형태를 넣어서 마무리는 아주 평상시에 들어가는 사이드봉 형태를 다하게 됩니다. 이거는 꽃 하나에 깔끔하게 단순하게 하는 형태로 꽃을 그려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간의 여러가지 복잡한 머리 구조를 갖다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멜론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보입니다. 수박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멜론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보여요. 이거는 저 일반 꽃이지만 사이드봉에 좀 집중적으로, 요거는 저 눈알 두 개를 만들고 입을 만든 코 형태를 만든 그런 형태, 부엉이라고 제가 약칭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이드봉은
상당히 일반 사이드 공처럼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멜론으로 카빙을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실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카빙하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가 위에 칼 들어간 부분은 걷어내고 사실 멜론 먹습니다. 제 손도 한 거니까요. 예, 부엉이 행태 여러 마리를 갖다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저 안경 썼다 썼나봐요. 굉장히 크네요. 요거는 이제 나무가지를 갖다 쭉 넣어가지고 양쪽을 다 개오리바람 행태로 꽃을 그리고 온 겁니다. 사이에도 나무가지 적은 날짜 데크레이션 할 때 하나하나 잎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가운데 크게 잡아서 올린 거고, 보시다시피 옆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멜론이에요. 예, 가운데 크게 올리고 항아리처럼 밑으로 깎아 내려간 행태입니다. 항아리처럼 밑으로 깎아 내려간 행태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칼라도 단순하지만은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멜론 카빙 이미지만 대부분 보셨는데 나중에 이미지 차트가 끝나고 나서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멜론 카빙, 이미지 카빙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